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고 하나님이여 내가 응답하시겠는 거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멘. I call on you, O God, for you will answer me. Give ear to me and hear my prayer. Psalm 17, chapter 17, verse 6. 무엇이 하나님을 의미하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 카리스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폭넓은 의미의 은혜라는 것은 은혜받은 대상의 가치나 행동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곧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참여 역사가 바로 의미인 것입니다. Firstly,
시편 116편 표절 말씀 것처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정리하셨나이다. 아멘. Psalm chapter 116 verse 8. For you, O Lord, have delivered my soul from death, my eyes from tears, my feet from stumbling. 둘째로 우리를 절망과 낙심의 눈물에서 감격의 눈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And has turned our tears of despair into tears of happiness. 말씀 뭐라고 하신 것 같습니까?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쉼이 되셨으며 나의 병을 벗기고 기쁨으로 이루셨나이다. 아멘.